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펌핑이 근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논문에 근거한 가장 효율적인 근성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에 따르면 근육에 들어오는 혈류가 근육 조직에서 포도당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에서는 이 혈류가 근육세포로 더 많은 유리 아미노산을 공급시켜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분명 펌핑 중심의 고반복 훈련은 더 큰 근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줄 수는 있지만 고반복만이 유일한 근성장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비대는 보다 복잡한 과정이며 이 근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원들은 펌핑 위주 훈련만으로는 근성장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치가 존재하지만 삶은 계란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겁나게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고중량 훈련 위에 고반복 훈련을 살짝 찍어줄 때 근성장의 증폭기 역할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근육은 새롭고 더 강력한 자극이 들어올 때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같은 중량을 사용해서 고반복으로 더 강력한 자극을 전달하려면 세트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시간적, 체력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근육의 최대 자극을 주려면 고중량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주거나 드롭 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와 같은 세트법들을 활용하여 새롭고 강력한 자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분명 펌핑 중심의 훈련은 양질의 근성장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방법 하나만으로는 최적의 근비대 효율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중량 훈련을 선행해 줌으로써 속근섬유의 자극을 통한 최대 근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후반부에는 고반복 펌핑 위주의 세트로 가능한 많은 세트와 반복 횟수를 진행해 줌으로써 최대한 많은 근섬유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현재까지 과학에 근거한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고중량과 점진적 과부하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중량만 들레가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고중량과 고반복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자신의 운동 루틴에 적절히 섞어준다면 근성장의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비빔밥도 여러가지 재료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장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이 펌핑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드롭 세트와 컴파운드 세트 등 고반복 훈련도 좋지만 여기에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그 펌핑감을 좀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보충제는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아르기닌이 혈액순환과 혈관 확장을 통한 펌핑감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혹시 아르기닌 보충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어와 전복 그리고 굴에 들어있는 아르기닌보다 더 많은 고함량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시츄럴 아르기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시츄럴 아르기닌 제품에만 들어있는 수박 과피 추출물은 아르기닌의 낮은 흡수를 대체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르기닌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새해 기념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월 18일과 1월 19일 이틀 동안 기준 5+2 프로모션에서 5+3의 형태로 같은 가격에 한 박스를 더 얹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클래스 채널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타고 오셔야 5+3 이벤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르기닌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